작곡가로서 바라보는 이 시대 악기 어떠한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추후에는 하프시코드 이쪽으로 또 심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셨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한두 개 정도 기억. 저는 챔발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특히 글렌 골드라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 글렌 골드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음반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글렌 골드에 그렇게 입문을 하고 나서 글렌 골드가 발매한 모든 음반을 다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핸델 작품 중에 HWV 428번 음반이 있는데 그거는 피아노 소리도 아니고 약간 기타 소리처럼 이렇게 나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악기를 되게 흉내를 내고 싶어서 피아노에다가 막 A4 용지 같은 거 깔아놓고 연주해서 그 악기 소리도 따라 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 음반을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 악기가 그 합시코드에다가 뮤트스탑을 낀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합시코드라는 악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어오면서도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그 합시코드를 만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부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합시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견하자마자 친구들에게 다 나 이거 무조건 내가 부전공 하겠다 악기 한 번도 안 쳐본 상태에서 그렇게 다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그게 제가 합시코드를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고요. 합시코드라는 것은 바로크 시대 때 사용하던 건반 악기의 일종으로서 요즘 저희는 피아노를 쓰잖아요. 피아노는 햄머가 스트링을 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시코드는 촉이 스트링을 뜯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타와 같은 음색을 내고 뮤트스탑이라는 것은 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펠트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스트링을 막으면은 그 소리가 마치 한국의 가야금 소리나 통기타 소리 같이 말 그대로 뮤트 소리처럼 나게끔 바꿔주는 것이 뮤트스탑입니다. 챔발로는 페달이 없잖아요. 비슷한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밟는 페달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일단은 페달을 필요로 하는 작품 자체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피아노에서 말하는 페달에 관한 얘기고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핑거 페달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피아노 배울 때 바흐 같은 거 연주하면은 페달 많이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페달을 밟게 되면은 각 성부 간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합시코드로 연주를 하면은 페달이 당연히 없고 제한적으로 핑거 페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부에 관해서 더욱더 통찰력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 적은 없고 오히려 페달이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하프시코드 문헌을 보면은 연주 관습으로는 있지만 문헌에는 실제로 표기되지 않는 연주법, 연주 관습법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즉흥 연주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고 다양한 연주 관습도 적용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프시코드 연주하거나 연습하거나 할 때 그런 거 많이 시도해보는 편이세요? 네, 예컨대 뭐 사라방대에서 반복을 할 적에 자유롭게 장식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즉흥으로 하기도 하지만 작곡가로서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있었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본다던가 하는 시도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연주 관습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관습이 있을지도 배웠잖아요. 현대에 배운 작곡가가 하는 해석이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이랑 두 개가 부딪히거나 선택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생님이 정해주는 해석 아니면 유명한 해석 주로 하고 즉흥적으로 넣고 하는 거는 조금 엄격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작곡가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연주자들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해석을 하는 연주자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렌 골드도 그에 해당하고요. 저는 전통적인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파격적인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곡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역사주의 악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악기를 옛날에 연주했을 법한 관습을 배워서 그거를 토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양식대로 연주를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탄탄한 근거가 없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할 거면은 왜 굳이 그 당시 옛날 악기를 꺼내서 쓰며 또 악보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를 했을지 공부하는 의미가 또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배우는 단계에서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 작곡가들이 어떻게 연주를 했었고 그 당시 연주자들이 어떤 식으로 작품에 접근을 했는지 먼저 알아가는 단계로서 거기에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파격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고 그랬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악기들에 실제 앉아서 소리 들어보고 탐구하고 어떤 때는 탐험하고 하다 보니까 악기 자체가 가진 가능성, 잠재성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신선하고 더 새롭고 더 파격적이고 그런 해석을 시도해 보는데 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정희 씨는 피아니스트시잖아요. 합시코드는 과거에 피아노가 등장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혹시 피아니스트로서 합시코드를 바라볼 때 연주를 하면서 아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스타인웨이 풀사이즈 피아노는 현대 홀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소리도 크잖아요. 하프시코드 소리보다. 그래서 모던 피아노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하프시코드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프시코드가 정말 사라졌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프시코드가 14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1840년대까지 그러면은 1840년이 베토벤 죽고 나서도 한참 뒤까지 계속 하프시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레퍼토어를 생각해보면 거의 낭만 레퍼토어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계속 하프시코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프시코드가 진짜 이게 사라진 악기인가? 실제로 르네상스에 시작해서 낭만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엄청난 문헌을 가진 악기고 현대에서도 끊임없이 연주하는 악기인데 그래서 저는 하프시코드가 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 되게 조심스럽고 하프시코드 레퍼토어를 아직도 만들 수 있고 악기도 더 개발할 수 있고 아직도 이 영역에서 충분히 잠재성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 듣기 전까지는 하프시코드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수업 듣고 나서는 하프시코드가 가깝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곡을 공부하면서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되게 폭넓게 시대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바흐 이전 시대의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악기를 시작하고 나서 클래식 문헌만큼이나 아주 방대하구나를 느꼈는데 악기라는 거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도 존재를 하지만 문헌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로서 바라보시기에 바로크 시대의 이전 음악들, 바흐 이전 시대의 음악들을 접해본 경험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대부분의 피아니스트의 레퍼토어는 뭐 바흐나 핸델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음악까지 이어져 오는데 방대한 문헌이라는 게 바흐 이전에도 그만큼 많잖아요. 이 문헌 자체를 몰랐다는 게 내가 너무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신선하게도 느껴지고 피아니스트지만 하프시코드를 위해서 작곡된 문헌들을 충분히 탐구하고 탐험해 볼 가치가 있는 문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과목의 제목이 뭐죠? 건반악기의 역사주의 연주 실제 어렵긴 하네요.